빨리 빨리. 와우. 갑시다. 우리 10시에 도착했는데 지금 출발 시간이 10시에 지금. 갑시다. 아, 이게 좀 너무하대, 치마로. 아, 아니요. 와우. 와우. 아, 네네네네. 갑시다. 여기는 지금 주로 개발하고 디자인 뭐 이런 거 하는 개발 어떻게 돼요? 업무를 하는 그리고 아 여기 아.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 레드룸 있잖아요. 네. 사무실이 이제 주로 애교동 업무 아 이런 업무 그래서 사무실이 두 개예요. 애교동 와 엄청 크네. 어, 이거 전층 다 써요. 이쪽면 네네 여기 저 바깥에 여기가 페이시 네 페이시 여기서 앉아가지고 오케이 어디로 앉을까요? 이쪽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편한데 앉으세요. 됐습니다. 자, 시작하죠. 예. 일단 오셨으니까 네.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사이트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네.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애그돔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크게 가장 중요한 사이트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도매톡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도매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도매꾹, 도매매. 예. 도매꾹이라는 사이트는 네. 어, 말 그대로 이제 도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도매 사이트긴 한데 네. 도매 사이트인데 주로 오프라인에서 운영이 되는 사이트고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사이트고 도매매는 마찬가지로 도매 사이트인데 온라인 에서 주로 이용되는 사이트예요. 제가 사이트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게 지금 도매꾹이란 사이트고 네. 이게 지금 도매매라는 사이트예요. 네. 도매꾹이란 사이트는 어, 물건을 사려고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거죠? 네이버에서는 웬만하면은 검색이 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가 이제 네이버에서 주로 검색이 되고 네. 거기에 지금 노출이 돼가지고 도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네이버에서는 잘 검색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럼 이 사이트는 완전 단독으로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아마 네이버에서 이런 식으로 말고 도매 사이트나 도매꾹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다 나와요. 도매 사이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여기 이제 도매꾹 이런 거 나오죠. 예. 네, 네, 네. 말투가 쉬운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사이트가 바로 이렇게 바뀌시는. 예. 아 명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매 사이트 찾아서 들어가는구나. 그냥 도매꾹이라고 검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아 오늘 저기 뭐야 도매 사이트. 도매 사이트 소개시켜드립니다. 한국에서 도매 사이트. 한국에서는 도매로 구입하기 힘들잖아요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이제 보통 이런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네. 그 직접 이제 그 도매상을 찾아가지고 네. 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죠. 그죠.